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실적들이 쏟아지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뭐 LG나 현대 그리고 삼성 그룹주들 등이 일제히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변동성을 키웠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LG 그룹주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발표된 실적 그리고 리포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4분기는 좋고 내년은 더 좋다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인사이트가 적용되는 두 기업 대표적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LG 이노텍 보도록 할 텐데요. 3분기에 매출액은 4.78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여전히 10% 정도 마이너스지만 2분기 대비는 20%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현재 전년 대비해서는 50% 정도 마이너스지만 분기 대비는 9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15 초기 양산 일정이 지연이 되면서 3분기의 실적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이 비용 절감과 같은 부분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잘 지켜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중요한 건 바로 다음 분기가 되겠습니다. 최대 실적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아이폰 15의 정상적인 생산과 또 고가인 프로맥스의 판매 호조 덕분에 다음 분기에는 최대 실적을 현재 기대해봐도 좋은 구간이라고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가 전해졌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7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분기보다도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3분기 비교해봤을 때도 17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출시가 될 아이폰 16과 관련된 기대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 16부터는 이 폴디드 줌 카메라의 추가 채택이 있기도 하고 또 기존의 아이폰 13을 사용했던 유저들이 16으로 교체할 수 있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적인 매출과 관련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폰 16향과 관련돼서 평균 공급 단가인 ASP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유지선으로 제시해줬는데요. 기존의 가격이었던 35만 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구체적인 가격 상승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전장에는 0.6%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27,5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하락 반전 예상되고 있습니다. 0.2% 내린 227,0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해 봤던 LG 이노텍과 비슷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4분기는 좋고 내년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3분기의 매출액은 4.8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30% 정도 하락하는 수치였고요. 영업 적자는 6개 분기 연속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 적자도 6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컨센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는 IT LCD 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과 그리고 중화권 패널의 이슈로 인해서 계절적 성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완벽하게 누리지 못했던 3분기를 보냈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부문은 이 적자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고 또 4분기면은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의 매출액은 7조 원대로 이 3분기 대비는 50% 증가할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 적자는 이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드디어 6개 분기 연속 적자 국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또 3분기에 발생한 스마트폰 출하 지연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4분기에는 모바일 쪽과 관련된 실적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또 내년 돼서는 더 좋을 것으로 기대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IT나 TV 그리고 오토 쪽에서도 OLED 패널 출하가 일제히 확대가 되면서 OLED 사업 중심의 체질 개선에 현재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일시적으로 조정을 해줬는데요. 16,000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LG 디스플레이 전장에는 조금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5% 오르면서 12,58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 반전 예상되고 있습니다. 1.5% 하락한 12,39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